피네랄리스크 잡기 대회야? 저그의 위험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기분이 어땠나, 지미? 예전에 우리가 죽을 뻔했던 이 괴물 녀석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저 빌어먹을 놈들 수천 마리한테 둘러싸여 보기 전에 이봐, 여기 시장 말이야. 자네가 엄청난 범죄자라서 뽑은 거야. 무서운 놈이라는 명성. 저 배지만 달고 돌아다니면 총. 그럼 무슨 그 알 수 없는 자금 사용. 아, 유닛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이거 완전히 캠페인은 완전 좀 다르네. 유물을 확보했으니 이제 백어터 기지에 이동 수단이 도착하면 마사라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은 현재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치령 방위군이 유물을 추적해. 장고. 이쪽으로 우리를 데리러 온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지. 이거 휴가라도 받은 기분인데.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다이카스, 이 나쁜 자식아. 맹세하지. 저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현재 경로를 볼 때 저그는 한 시간 안에 이 위치를 덮칠 것입니다. 일단은 버텨볼 수밖에 없겠어요. 벙커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 다리 두 개를 최대한 맞다, 히드라 리스크도 없지 않나? 막 바퀴 이런 거 있고 히드라 이런 것도 없지 않나? 제대로 버리겠군. 아, 막 히드라 이런 거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있어 히드라? 많이 겪어봤다고. 근데 별로 대회에서 안 쓰이지. 히드라는 다를 걸. 다르고 말고. 히드라 쓰이나? 히드라 잘 안 쓰던데 막 바퀴 쓰던데. 섞어서 써? 하긴 히드라는 솔까 스원에서도 잘 안 쓰이지 요즘에는. 스원에서도 히드라는 그냥 돈 먹는 노답. 옛날에 비해서 잘 안 쓰이잖아요. 아예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지 좀 마, 여러분들. 유하게 좀 살자.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건설로만 준비 완료. 벙커에 들어가라고. 자, 다음은 건설로만 준비 완료.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 건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 뭐야, 먹어 이거? 우방 지원 대기 중. 요번에 이제 구조할 때까지 버티기구나, 목표가. 와, 20분을 버텨야 돼? 그러면은 정말 거시기하네. 와우, 저그가 오는구나, 저글링이. 내가 그냥 쓸까? 빡치는데? 20분 기다리기 빡치는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여러분 좀 어둡지는 않아요? 어둡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가린다고요? 여기 두지 뭐. 자, 빨리.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딱 좋아요. 무전이 들리면 응답하라. 우리 지금 백워터 끝에 고립됐다. 이거 있었음. 뭐야?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저거 가지러 가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거시기 하네. 계속 가세요. 예, 대장. 나와 얘들아. 보조 미션 하는 게 낫지. 준비 완료. 이제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애들을 더 증폭되는데.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지워. 광물이 부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
아유. 얘가 히드라지? 나는 왜 좀 어두운 거 같지? 적 비행체 다수 발견. 서플라이 버로우가 돼? 장의 정시각은. 와, 짱이다. 이런 거는 서플라이 공격을 못 하네. 다 그냥 이렇게 안에 만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네. 밝게 여러분은 괜찮다니까 나만 좀 올릴게. 내 밝기만 올릴 수 있어. 아, 그냥 지나가는 용이야? 아. 위에 지나가는 용이구나.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길 막 푸는 거네. 여기 X가 메딕이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X가 메딕이고. 아. 야, 반응로를 그러면은 배럭을 두 개 지을 필요가 없고 반응로를 지으면 두 마리씩 나오는 거야? 준비 완료. 배럭을 두 개 지을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면. 되게 특이하다, 스툰은. 되게 특이하다, 진짜. 아, 가스가 없구나. 아이고, 이런. 그럼 무슨 맛으로 하냐, 그러면은, 진짜. 실력이 너무 상향 평준화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런 건 아닌가?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는 고립됐다. 사방에 적이 숨어 있다. 구조 바란다.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적 이번엔 확실하겠지. 그럼 자기. 뭔 일 있어요? 아, 왜 이래? 미쳤나 봐. 벙커 미사일 포탑. 미사일 포탑 정도네, 이번에는. 의사가 왔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여기 지원 필요. 아, 눈물 나게 반갑네요. 힘내세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건설 준비.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킨 가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야, 빨리.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와, 진짜 두 마리씩 나오네. 대신에 메딕을 뽑으려면 그렇게를 못하네. 기다리고 있었어. 자, 의사가 왔습니다. 아, 얘네 패고 싶은데, 얘네 본진 어디야? 얘네 좀 패고 싶은데.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얼로 온다. 얘들아, 이기고 싶어? 어? 성큰 태고. 어, 좀 빡세다. 어, 여기가 배럭이 날아갔구나. 좋다. 어, 뮤탈이 아직도 있구나. 뮤랄 가시고요. 여기서 무기 업글, 장갑 업글 할 수 있고. 똑같네 이거는. 가자 얘들아, 내가 처리하자 그냥. 언제 20분을 내가 기다릴 순 없지. 매직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울 경우. 이번엔 확실하게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잘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았어. 자, 다들 그렇지. 자동 저장도 되고. 다음은 누구니? A를 꾹 누르라고? 그런 거 없는데. 좋습니다.
대전! 이번엔 멋지게 점령을 하겠습니다. 어, 아파. 다음은 누구니? 출동 준비 완료. 자, 멈춰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가 저쪽은 완전히 무너졌어. 고지대로 후퇴하는 게 낫겠는데. 잠시 도움을 요청한다. 저희 사방에 깔려.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이거? 이번엔 확실하겠지. 메디가 너가 가서 될 거야. 얘네 이미 안 나오게 이거 다 부셔야겠다.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으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죠.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자, 다들 들었지? 알았습니다. 오버로드 순삭. 어 위에 성큰 있다. 와. 어 재밌다. 역시 스타원 하는 맛이 좀 살아있네. 유닛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살아있구만 그래. 얘들아 너네는 어디서 자꾸 빈집으로 오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확인해봐. 어 여기가 이제 메딕이 너무 여기가 고시기하다. 메딕밖에 없다. 좀 가주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냐 얘들아 이거 아냐. 안 되는 각이야? 어 야 이거 공격이 아무리 우리가 쎄도 그냥 버티는 게 낫겠다. 야 이게 뭐 말인만으로 되겠냐? 이번엔 확실하겠지. 뭐야 너는?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뭐 적을 군단? 지키자 그냥. 어 이거 다 밀 수 없겠다. 미는 건 에바다. 어 이 성큰이 너무 많아. 아 스코어 콜론이에요? 성큰이 너무 많다. 기다립시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이고 가스는 없나? 이번엔 확실하겠지. 어 팀킬 할 수도 있네. 잘 됐고. 그럼 자겠습니다. 얘들아 너네 주제를 알고 와야죠. 벙커 도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의 벙커야. 자 다음은 누구니? 광맥이 고발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뭘 버텨 여기 파티구만 지금. 아 이거 너무 움직임이 너무 재밌다. 너무 진짜 옹기종기 재밌네. 뭔 일 있어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네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어. 짱이다. 의사가 왔습니다. 얘들아 4분 남았어. 히든 미션이 뭐예요? 구조 그런 거 없어. 그럼 이 아이디가 18세 미만 아이디라 부르셨나요? 갈색 피가 나오는 건가? 춤이요? 춤. 야. 이쯤밖에 없나 보네. 와 대박. 3분 남았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들어와. 이번엔 확실하게 단체로 환호. 야 이거 프로 게이머에서 이렇게 상대방 능욕할 수도 있냐? 야, 옛날에 이성은 이런 선수처럼 약간 그런 선수도 있나? 능욕. 아 진짜? 그렇구나.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글코가 부족하네.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여긴 못 지켰는데요. 갑니다. 돈이 없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보글코가 부족.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에서 어디? 효과 조절. 어디? 효과 조절이 어디야? 그래픽. 효과 조절이 없습니다만. 보호자 관리 그래픽도 없습니다만. 없네.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보급고가 부족한. 광물이 부족합니다. 텍스처 옆에 이거? 아, 체크가 안 된다. 강제 이거 아이디 미성년자 아이디인가 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얘들아, 이거 죽으러 오는 거야? 인생 살기 싫어? 왜 오는 거야? 이 상대방 이게 저글링의 정보가 안 뜨고 우리 팀 정보만 뜨네. 저글링 정보가 안 뜨네. 왜 그러고 싶어. 자, 다들 줘.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지원합니다. 간다고요. 마지막에 계속 오는구나. 광물이 부족합니다. 옵션, 게임 플레이에 상대방 유닛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정유닛 오른쪽 네버. 아, 이거 아, 오케이. 그래 이렇게 돼야지. 히드랄리스크 알지. 이래야지. 천천히 하라고 맨. 급할 것 없어. 광물이 부족.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어요. 와, 뮤탈 왔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얘들아 들어와. 죽고 싶으면 다 들어와. 내가 아까 저기를 좀 밀어놔가지고 그나마 덜 나오는 건가? 원래 이거보다 더 나오나? 그냥 리젠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야, 보통 가자 일단. 오, 배틀 봐. 와, 배틀 짱이다. 우리 팀은 공격 안 하네. 배틀 온라인에서도 저렇게 공격해요? 저희 도착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계십니까? 야, 반갑군맨. 멋진 광경이지. 시간 안에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서 여기 빠져나가시죠. 아, 영웅이야? 와, 다 다르게 만든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러면은 배틀 한 대만 뽑아도 될 것 같아. 약간 그레이구에서 영웅 유닛처럼, 마지막 유닛처럼. 온라인 배틀이 왜 창렬이야? 프로게이머들 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창렬이야? 좀 다른 모드야, 그거는? 플레어 게이머들은 뭐야? 지미 이 자식, 이런 걸 숨기고 있었네. 왜 아슬아슬했군맨. 제가 늦은 적 있나요, 대장? 프로게이머들은 또 다른 모드로 하는 거야, 게임을? 배틀넷 온라인이 아니야? 모든 포대 전방에 화력 집중. 2번 6번 엔진 가동. 전원 내 신호에 맞춰 차원 도약 실시. 레더 모드는 달라? 또 다른 유닛이 나와? 발진.
대체 무슨 일이야? 몇 년간 저그는 구경도 못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마사라를 공격하지?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 인간이 총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두리의 행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억 명이 달하는 사상자가 몇 분 전 저그가 자치령 연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저그가 갑자기 공격한 건가? 테란을? 하느님 맙소서. 오 마이 갓.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미건이 누나. 리건이 누나. 돌아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왜 돌아온 걸까요? 또 털리려고 돌아온 걸까요? 일을 끝내러 왔겠지. 무슨 일을? 저그가 다음엔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기고에서 소환을 만나 확인해 보게. 소환이라면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놨을 거야. 죄송하지만 대장님,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함교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해, 마야. 타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 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뒤절진 거야.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네, 타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걸. 알겠습니다, 대장님. 알겠습니다, 대장님. 호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맷.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치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력함 한 대와 이 정도 지원병으로 저그를 막는 건 어림도 없어. 일단 손 떼고 있자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메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 씨? 잠잠해져요? 저그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걱정 말게, 맷. 우리도 가만히 때를 기다리자고. 테니까. 우주 지도. 맷. 현재 상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수 있는 거야? 타이커스. 함선 죽이는데 어디? 헤페리온은 원래 맹스크의 귀함이었어. 맹스크랑 손 끊으면서. 그러고 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 수 없는 사이입니까? 그러게. 왜 지퍼라도 고져? 그게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 누구한테 빚을 갚? 누구긴 누구야. 메비우스지. 내가 괜히 그 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무기고.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군요.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저놈?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수원? 늘 똑같지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야, 이름표 수원 봐봐. 군대를 굴린다는 게 아 너무하다. 그런 일이 아니야. 이번에 자금 좀 있나? 수원. 그간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에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하,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 말도 전에 들었지. 잡담은 그만하고.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 가끔 새 장비 관련된. 기지, 벙커. 우와, 이런 게 있어? 이건 무슨 진짜 RPG를 만들어놨네. 이거 스팀팩이잖아, 그치? 스팀팩 사고 나머지는 없네.
벙커는 됐다. 난 벙커 스타일이 아니야. 오케이. 다 알았고.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부터 할까?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하자. 왼쪽부터.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제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구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구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고속도로를 내가 지키면 되겠구만. 마음 놓으셔 박사. 걱정 노노해.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 말인만 뽑으면 돼요.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저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걱정 노노해. 보통이 쉬워? 근데 어려우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화염방사병이다. 내가 스툴을 몰라서. 화끈한데. 야, 화이어벳이 뭐 이렇게 둔탁하게 변했냐? 별로 센 것 같지도 않은데? 얘들아, 굽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자 구워. 되게 약간 스원 화방보다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애는 좀 치료해주고. 정말 와주셨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 제어 권한을 드릴 테니 저희가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화방이 공격력 8, 정장갑 상대 12 이런 게 있구나. 어머 시작이야? 기술실 레딕 팝에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야, 이게 되겠나? 종달새길에서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